지난 주말에 정부가 방역조치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 나눔에 나선 한국교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던 남북사랑학교의 졸업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장현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방역조치 조정 방안이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번 방역조치 조정 방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한 건데요. 네. 조정안은 오늘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안은 기존 방역 조치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잠복 감염의 위험 등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 오후 9시까지의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에 항의하는 개점 시위를 오는 9일까지 벌일 계획입니다. 네. 한동안 방역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설 연휴가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 어떻게 계속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직계가족이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모여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 이를 어겼을 땐 각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네. 이번 설 명절 풍경, 코로나19가 상당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를 꺾는 데 주요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지난 7일 KT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통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이후 증가하던 서울시 인구 이동량이 급격히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시기에 확진자 수도 맞물려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조사만 가지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3차 대유행이 주춤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설 연휴 아쉽더라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걸 주의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조금씩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2명이 새로 확인되면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사례는 총 51명이 됐습니다. 이번 감염자의 경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10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2명인데요.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의 확진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새롭게 확인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에 감염 사례가 아직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관련 감시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감염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이래저래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외 이웃들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설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의 온정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고가 가중된 이웃들에게 한국교회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양문교회는 광주시 오포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백포를 기탁했는데요. 양문교회는 2017년부터 오포읍 지역사회에 매년 쌀을 기탁해왔다고 합니다. 상곡 감리교회와 부산의 동일교회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백미 등을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천안 상영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해 생필품과 마스크 등 설맞이 후원물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원금과 생필품 지원 등으로 소외 이웃 돕기에 나섰는데요. 매년 명절과 성탄절마다 쪽방촌을 직접 찾아 생필품을 나눠온 한국교회 봉사단의 경우
이번 설에는 집합 금지 조치와 또 쪽방촌 확진자 발생 등의 문제로 지역 교회와 단체에 조용히 지원품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설 연휴지만 한국교회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지키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 의미 있는 사역을 시작한 공간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가게. 대추청, 편삼평강, 과일칩, 베트남 샌드위치와 쌍화차, 견과류와 마들렌까지 친환경적 제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게의 모든 제품은 농장에서 재배해 손으로 만든 제품들. 사회적 협동조합 더 누림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주민 엄마들을 고용하는 게 큰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익은 나지 않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또 엄마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엄마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 보니까 또 어렵지만 그런 이제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고요. 가게 종업원들은 다문화 이주민들. 어느 때보다 취업이 힘든 시기에 일자리를 얻어 누구보다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애한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쉬다가 이제 선생님과 집에 쉬면 여기 농장 와서 그 도와주고 그거 하다가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이거 할 때는 있잖아요. 기분이 좋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가 우리 나이 허리 우울증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이래 나와서 한국 사람 같다나 콧바람도 쐬고 하는 게. 불경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그러나 직원들 모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뭐 3천 원 팔 때도 있고 5천 원 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또 앞으로 길을 열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새로운 사역. 앞으로의 비전 또한 세상의 여느 가게와는 다른 마음을 품어봅니다. 이 장소를 통해 저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또 지나다니시다가 폐지 주는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를 지나다니시면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서 차를 나누면서 조금씩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친하게 또 이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지역 안에서 약간의 선교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치르는데요. 조촐하지만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탈북 청소년들을 축복하기 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 졸업식. 행사장엔 졸업생들과 학교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학부모와 지인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사전에 촬영한 축하 인사가 박수와 꽃다발을 대신했습니다. 드디어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어진 졸업 소감을 밝히는 시간. 한마디 한마디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독립성을 키우고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매 학생마다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사회복지사라는 분명한 목표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인 북한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 환경이 달라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주변 도움이 절실했던 학생들인 만큼 유독 북받쳐오르는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남북사랑학교는 이번에 네 번째 졸업생, 통일시대의 자양분이 될 10명의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내놓게 됐습니다. 모두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의 꿈을 이뤘습니다. 남북사랑학교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3국 출신 중도 입국 학생들의 미래를 제시하고 복음으로 평화를 꿈꾸게 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길을 잘 열어주는 그런 학교로서의 정체성, 그런 학교로서의 모델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 남한 사회에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대학으로 회사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탈북 학생들, 이들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술교장로의 통합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청년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2021 청년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운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에큐메니컬과 경제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과 마음 건강 등 6대 분야에 걸쳐 마련됩니다. 장청 박세론 총무대행은 교단 소속 청년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25명씩 총 100명을 선발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청은 오는 20일에 청년 발굴 프로젝트의 첫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돕기 위한 플랫폼인 한국교회 아카데미가 개강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3월 8일에 본격적인 개강을 앞둔 한국교회 아카데미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에큐메니컬과 평화통일, 생태정의와 화해문화, 디아코니아와 인문학 등 6개 분야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1년 2학기, 1학기에 15강좌로 구성된 강의는 각 강좌별로 7명 이상이 신청하면 진행하며 수강생에게는 과정 수료증이나 참석증을 발급하고 각 파트별 아카데미에 따라 다양한 장학 특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의 기독교인이 3억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매년 최소 7% 이상으로 기독교가 성장한다면 2030년까지 기독교인이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교회의 규모와 성장을 두려워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공산당은 기독교 인구 성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교회는 강력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기독교인의 일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며 교회의 중국화와 온라인 성경 판매 금지, 기독교인 억압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인의 기독교인 비율이 10년 사이 약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기독대학 제이미 카스트로 총장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기독교인 비율이 49%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멕시코 기독교인들은 멕시코 가톨릭 신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왔다며 멕시코 기독교인 박해의 거의 모든 책임이 성자를 숭배하는 혼합주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음주의 기독교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새롭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이해할 기회를 갖게 돼 기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협의회가 대구 원일교회 앞마당에서 30회 대구 경북 사랑의 쌀나누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경북 사랑의 쌀나누기 대회 대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마음을 전환하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며 이웃의 기쁨을 위해 섬겨주신 많은 참석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해외 선교사와 신학대학교 등의 지원금을 전하고 현장에 마련한 20kg 쌀 500포를 대구 지역 교회 및 기관, 단체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대표적인 것이 쌀을 나눔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코로나가 아니라 더 이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이웃의 양식을 나누는 이 사랑의 실천이 계속되어져서 선교적 삶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례 예배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강서 선결교회 차용헌 목사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과 공유로 삶을 변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57대 회장으로 취임한 원일 장로교회 정운찬 목사는 연합회가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나누는 사역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자립하기 어려운 또 상가 건물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단 십시일반 서로 함께 연합에서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위로되고 또 힘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같이 극복하는 그런 이제 2021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올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400여 회원 교회를 대상으로 연합회의 교회를 제작해 회원을 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목포시의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목포 지역 교회 목회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포시의 종교단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책임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형 교회는 종교단체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나눔 캠페인으로 지역의 이웃을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씨월드 고속회리 주식회사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목포시에 사랑의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씨월드 고속회리 이혁영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씨월드 고속회리는 매년 목포시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목포시청에 두 차례 코로나19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용인 송전교회가 설을 앞두고 행복드림 케이크 섬김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용인 송전교회는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역 200여 가정에 케이크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설날이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행복을 드리자 그래서 행복 드림 케이크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성도들의 헌신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으로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좋은 단체를 통해서 제과점을 통해서 협력을 받았고요. 주민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송전교회는 선교사 가정을 초청해 위로하고 새학기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국민 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17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던 보수교회 주성영 목사. 그가 전하는 인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 인도에 피는 이야기꽃입니다. 책에는 주 목사의 인도 선교 경험과 소회가 담겼습니다. 부분별로 짧은 글로 이루어져 부담 없이 인도 선교지에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삶을 통해 신앙을 돌아보고 마음의 울림이 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만나는 일상 속 하나님. 지하실에서 온 편지입니다. 무덤덤한,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일상. 책은 그 일상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저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공감의 글로 풀어낸 겁니다. 출판사의 첫 크리스천 여성 작가 시리즈이기도 한 책은 일상에 지쳐있거나 삶이 권태로운 독자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저자는 책의 대부분은 지하실에 살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쓴 글들이라며 어려운 순간을 버티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신다고 전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책, 신의 산에서 갈보리로 그리고 율법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두 권의 책은 율법의 실제와 그 역할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나아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독자를 안내합니다. 신의 산에서 갈보리로는 원리편으로, 율법을 이기는 은혜는 적용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담은 나누어 보기도 장끝마다 포함됐습니다. 책을 쓴 기쁨의 교회 정의여 목사는 책을 통해 율법주의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태스 뉴스 이한승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